지금 저의 남자친구 발을 보고 있는데 너무 더럽죠? 오늘 발을 각질을 한번 벗겨볼게요. 이거 올리브영에서 4,300원 주고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극혐이라 죄송해요. 소프리스 풋 필링 더블 에센스 마스크 한번 뜯어볼게요. 지금 이렇게 두 발을 할 수 있게 두 개씩 들어있어요. 이제 시트가 버섯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신어볼게요. 신어보세요. 어디야? 발에. 아저씨 이거 어디 입고 오는데? 시트 안으로 발을 넣고 발목 부분 스티커 밴드를 떼어서 떼어줍니다. 아니 씨 웃기네. 그래서 테이프를 떼서 발목을 조여주세요. 오오오. 너무 이렇게 그래요. 이렇게 한쪽 발 완성. 빨리 나머지도 신으세요. 자.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해라. 이게 다 묻어있다. 이렇게 묻혀봤고. 그래 골고루 묻혀주세요. 자 끝. 몇 분 있어야 되냐면요 45분? 45분에서 1시간가량 나의 발 전체를 골고루 주물러줍니다. 이케 이케 1시간 10시 42분에 푹 삶아야지. 뭘 41시간이야. 오빠는 각질이 너무 더러워서 1시간 있어야지. 아니 발등이 다들 오 흐르는 것 같은데? 아니가? 아니다. 봐봐. 묻었나? 에이 이렇게 숙이면 안 되지. 바닥에서 비벼라. 이제 떼볼게요. 한 45분 있었던 것 같아요. 오, 오, 오 시원해. 어, 뭔가 보들보들해졌는데? 나봐 반대쪽. 반대쪽도 빠세요. 오우씨, 엄청 차가운데? 아니 그 화장실에서 했었어야지. 이러고 어떻게 하려고? 장난하세요? 아 근데 어 여기는 안 됐다 하나도. 어디? 왼 오른쪽 거기 하나도 안 됐다. 아니, 다시 넣을까? 에이 실패네 실패. 이쪽은 다 됐나? 응 이쪽은 다 발렸다. 무슨 뭔가 근데 두꺼워진 느낌. 그치 굳은살. 이게 굳은살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습 효과만 됐네. 맞지? 응. 벗겨지는 걸 그 느낌 보니까 이것도 그래. 다 굳은살. 두꺼워졌어. 이게 나중에 벗겨진대? 응. 시간이 지나면서 벗겨진. 근데 보습을 해줘야 된대. 어디 가세요? 씻으러. 씻으러 아이, 가는 중. 아이 밟았어. 자 발을 씻고 왔어요 지금. 벗겨질랑 말랑 할 정도로 지금 각질이 불어 있어요. 아 들어! 결국에는 실패. 실패. 자 후기를 들려주세요.
엄청 부들부들해졌어요. 부들부들해졌어요? 어, 그리고 원래는 좀 아팠는데 아픈 게 없어. 뭔가 목욕탕 갔다 온 느낌? 그냥 목욕탕 갔다 온 느낌이래요. 딱히 큰 효과는 기대하면 안 돼. 큰 효과는 없고 그냥 바세린 듬뿍 바르고 팩 해놓으면 될 정도.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엄청 시원하다 지금 발이. 근데 발은 시원하대요. 후기 끝. 안녕. 나는 자연입니다. 짜자잔. 오늘 아이스크림으로 야식하고 자야겠어요. 안녕.